안녕하세요. 최신 IT 테크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는 모태솔로몬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뒤로 젖히면 곧바로 15.6인치 태블릿으로 변신하는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QCR A38A를 리뷰해보려 합니다. 제가 실제로 사용해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포장 박스는 특별한 외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무난하게 제품을 보호하는 목적에 충실한 것 같고요. 오픈을 하게 되면 안쪽에는 충격 방지 충진재의 본체를 감싼 형태이고요. 측면에는 어댑터,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 어댑터는 19V 2.1A라고 적혀 있고요. 충진재를 벗기면 다시 소프트한 포장재를 본체 겉에 감싸뒀고 이것 역시 벗기면은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안쪽에는 CD 포장재 같은 곳에 한글 설명서와 삼성 PC 혜택 앱 설치 안내문이 들어있습니다. 전체 구성품은 간결하면서 딱 필요한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요. 어댑터는 크기가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더라고요.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는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해서 내구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휴대 시 생길 수 있는 스크래치도 알루미늄 재질이 다른 메탈 재질보다 덜 나는데요. 색상은 진한 그레이 계열로 가방에 넣었을 때 다른 물건들에 의한 이염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런 외형을 가진 게 솔리디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다이아 커팅을 통해 도시적인 세련미를 담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나오는 제품들은 게이밍 노트북을 제외하고 대부분 맥북 형태를 따라 해서인지 앞쪽이 뾰족한 형태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날렵해 보이는데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의 경우 그런 맛은 없습니다. 대신 모나지 않은 무난한 디자인이고 전체 크기가 355.66 곱하기 230.19mm라서 15.6인치 디스플레이 사이즈를 생각할 때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두께도 15.9mm로 슬림하고 무게도 1.63kg으로 비슷한 크기의 제품들과 비교하면 가벼운 편에 속하고요.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열은 힌지 부위와 바닥면에 여러 개의 홀을 뚫려놔서 이곳을 통해 배출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게이밍 노트북으로 나온 게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업을 하다 보면 다소 무거운 프로그램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충분한 열을 배출할 수 있어 제품이 가진 퍼포먼스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슬림한 디자인을 추구하다 보면 발생하는 열 자체를 어떻게 배출할지에 대한 고민을 제대로 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제품은 최소한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점수를 주고 싶더라고요. 1인 가구로 생활하는 분들이 데스크탑 따로, 노트북 따로 구비해두고 사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원룸의 경우 데스크탑 하나만 놔둬도 방이 꽉 들어차버리는 느낌이 들어 답답할 때도 있는데요.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QCR A38A는 데스크탑 없이 다양한 작업이 가능할 만큼 측면에 다양한 포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림한 노트북에서는 듀얼 모니터 작업을 하기 위해 HDMI 포트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니 형태라서 별도의 변환 젠더를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일반적인 사이즈의 HDMI 포트를 제공하고 있어 듀얼 모니터 작업하기에 편리하고요. 그 외에 USB 3.0 포트 2개, USB-C 포트 1개, 마이크로 SD카드 슬롯 1개, 3.5mm 이어폰 단자를 제공해 데스크탑 못지않은 다양한 포트 제공이 꽤 편리함을 전해줬습니다. 키보드는 숫자키를 포함한 풀사이즈라 편안한 타이핑이 가능한데요. 파란색으로 된 지문 인식 센서도 있는데 한 가지 아쉽다면 지문 인식 센서가 쉬프트 키 절반을 뚝 잘라놓은 스타일이라 오른쪽 쉬프트 키를 자주 사용하는 유저들에게는 다소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경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었지만 쓰다보니 금세 적응해서 크게 불편함으로 와닿지는 않았는데요. 누르는 키압도 적당해서 정숙하고 야간에 조용한 실내에서 타이핑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거슬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간에는 백라이트 기능을 지원해서 조명이 꺼진 상태에서도 쉽게 원하는 키를 찾아 입력하기가 편리했고요. 여기서 타건 테스트를 해봤는데 보고 지나갈게요.
노트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터치패드인데 이 터치패드는 타 제품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손이 큰 저에게는 타이핑을 할 때 터치패드가 손바닥에 닿아 원치 않은 포인팅을 할 때가 있는데 손바닥이 터치패드에 닿을 경우 동작하지 않아서 불필요한 오동작을 방지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타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터치패드의 경우 별도의 마우스를 준비할 필요 없이 다양한 제스처 동작이 가능해서 휴대 시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챙기지 않고 노트북 하나만 달랑 들고 다녀도 될 것 같더라고요. 디자인이 앞쪽으로 갈수록 날렵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들의 경우에는 디스플레이가 뒤틀리는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품은 그런 측면에서 좀 안정감을 줍니다. 이렇게 비틀어 보면 흔들리지 않고 잘 뒤틀리지 않아서 보다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었고요. 제품 이름이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라는 데서 뭔가 연관되는 하나가 떠오를 법한데 바로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 기본 제공되는 에스펜이 그것입니다. 전면부 하단에 시크릿하게 넣어둬서 그냥 노트북을 대충 둘러보면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깜쪽같이 감춰놨는데요. 살짝 누르면 꺼낼 수 있도록 헤드 부분이 돌출되고 잡아당기면 빠집니다. 뺄 때는 노트북이 바닥에 놓인 상태에서는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살짝 들어올려 뽑아주면 잘 빠지고요. 4.96단계의 핀압과 0.7mm 펜팁을 적용해서 선의 강약이나 붓의 질감도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편리하고 동영상 편집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죠. 이 제품은 인텔 10세대 코맨 레이크 프로세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램은 DDR4 8GB, 스토리지는 256GB NVMe SSD로 부팅 속도도 빠르고 멀티태스킹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동영상 편집 작업하는 분들에게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요즘은 대유행 때문에 카페에서 노트북 하기가 못하지만 이 시기가 끝나면 답답한 집이나 사무실을 벗어나 카페에서 작업하면 능률도 오르잖아요. 이런 형태로 동영상 편집 혹은 문서 작업 등의 다양한 업무를 카페에서 할 때도 꺼내놓기 이쁜 디자인이라 그런지 일할 맛이 납니다. 배터리 사용 시간도 17.5시간으로 넉넉한 편이라 카페에서 이용하기 편리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개봉기와 간단한 소개를 통해 갤럭시북 플렉스 알파 NT750 QCR A38A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 활용하면서 느낀 점들을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